다섯 번째 주제는 solving for variable in terms of another variable. 어느 다른 variable의 관점에서 어떤 variable을 풀어나가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바로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example 보면은 x가 solve for x in ax plus b equal 3b 라고 하는 거죠. 그래, x에 대해서 풀어보라는 겁니다. 그래, solving for variable이라고 하는 말, solving for variable 할 때 이것이 지금은 x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in terms of another variable은 another variable은 x를 제외한 나머지 variable들을 말합니다. a와 b가 있죠. 그죠? a와 b를 이용해서 x의 x의 정체를 표현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걸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비슷한 형식으로 2x plus 5는 15이라는 이러한 equation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x에 대해서 풀 때 어떻게 풀죠? 이런 식으로 해서 x는 5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그죠? 이걸 이제 x에 대해서 푼다 라고 할 때 solve for x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x에 대해서 푼 것이 결과가 이거가 되는 거죠. 이것을 마찬가지 이제 다른 variable, numerator이 아니라 다른 variable에 대해서 푸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과 이것과 보면 쌍으로 똑같이 진행되죠. 똑같이 진행되어서 x equal 2b over a가 됐죠.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이것을 이제 solving for variable in terms of another variable이 되는 거죠. 지금 another variable 제가 되겠죠. variable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x에 대해서 푼다라고 하는 말은 x를 한 변에 두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른 변에 두는 것을 x에 대해서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solve for x in x minus a equal b.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비교했을 때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x에 대해서 푸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x에 대해서 풀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를 다른 variable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x에 대해서 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볼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과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것도 x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x에 대해서 풀 때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x는 2a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x를 다른 변수의 관점에서 다른 변수를 이용해서 x를 표현한다. 그것을 x에 대해서 푼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하나 한번 각자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